고등학생인 세찬은 수업이 끝나고 엄마. 집으로 돌아왔어요. 반자동적으로 엄마를 불러보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디 갔어? 그때 식탁 위에 엄마가 남겨놓은 쪽지를 발견해요. 엄마 반상회 좀 갔다 올게. 형이랑 치킨 시켜 먹어. 게이드 쿠크로 빙뽕. 엄마가 반상회에 갔대요. 기존 반상회 패턴대로라면 6시는 넘어서 돌아올 테니 적어도 2시간의 자유시간이 보장됐어요. 호나우두와 한몸이 되어 월드컵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던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소리만 들어도 어두운 기운이 몰려오는 게 형이 왔나 봐요. 좋아! 슛! 아! 했어, 슛! 뭐하냐? 뭐가? 내 게임인데 왜 하냐고! 요즘 들어 더 심해진 저 폐악질 때문에 세찬은 브라더블루에 걸릴 것만 같아요. 맨날 치고래, 씨. 뭐? 지? 혹시 방금 지라 그랬냐? 너 한 번 더 지라 그래. 반 죽여 그냥. 원래도 성격이 쓰레기였는데 고3이 되더니 킹과 제너럴 쓰레기가 됐어요. 아 그렇게 게임하고 싶어? 오. 안 돼. 안 돼. 밖에서 지 친구들한텐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에만 오면 호랑이가 되는 전형적인 선택적 분노장애예요. 게임기를 뺏긴 후 한가롭게 TV를 보고 있는데 형식키가 또 내 이름을 불러제껴요. 왜? 대답하면 또 부르고 왜? 대답하면 또 부르고 결국 화딱지가 왜? 나게 만드는 도돌이표 토크의 달인이에요. 엄마는? 반상회 갔어. 뭐? 반상회 갔다고. 뭐? 반상회 갔다고 몇 번을 물어. 반상회? 아, 진짜. 엄마가 치킨 시켜 먹으래. 양념치킨 뼈로 시켜도 저번 주에 시키는 내가 지 하인으로 보이는지 또 명령조로 지시를 내려요. 이게 다 빼박 켄트 엄마 때문이에요. 세찬아, 엄마 아빠 없으면 형이 우리 집 가장인 거야. 예전에 형이랑 나를 앉혀놓고 형한테 감투를 씌워준 뒤로 아주 상전이 됐어요. 착한 내가 참아야지 하며 다시 한번 화를 삼키고 네, 치킨을 주문해요. 여기 양념치킨 뼈로 한 마리만 갖다 주세요. 형이 듣게끔 큰 네. 소리로 양념치킨을 외치며 네. 작은 반항을 아이고, 시도해봐요. 네. 기다리던 야, 치킨이 치킨 도착했어요. 뭐라고? 치킨 왔다 빨리 나오라고. 근데 형식키가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마도 세팅이 다 끝날 했어?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이에요. 야, 와서 먹으라고. 그때서야 형이 어슬렁거리며 방에서 기어 나와요. 세찬이 본격적으로 먹방쇼를 시작하려는데 형식키가 이번엔 콜라로 2차 시비를 걸어요. 1.5L 시켜야지. 아 그럼 시키기 전에 얘기를 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는 안 돼. 큰일 나 이거. 형식키가 치킨을 앞에 두고 콜라를 사오라는 아, 그간 무도하기 짝이 없는 심부름을 시켜요. 아 싫어. 사오라고. 아, 싫다고. 사오라고. 아, 싫다고. 김세찬. 아 귀찮아. 또 한 번 도돌이표 토크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가덜덜 먹지 마. 이 친구야. 아, 네가 먹고 싶어. 먹지 마. 아무리 편의점이 슬세권이라지만 치킨을 앞에 두고 가려니 야.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런 내 맘도 모르고 빨리 갔다 오라고 웃으며 손짓하는 저 시키는 악마의 자식이 분명해요. 세찬이 우사인 볼트 씹어먹는 속도로 콜라를 사왔어요. 근데 이런 깔라만씨. 치킨이 두 조각 남고 몽땅 증발해버렸어요. 눈앞에서 치킨을 씹으며 사악하게 웃고 있는 저놈짓이 2000% 확실해요. 그 순간 17년 동안 묵혀왔던 분노 주식이 상한가를 치고 말았어요. 아 미안 이게 이건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도발이에요. 맞지 맞지. 제차는 이 지옥을 어떻게 갚을지 생각해봐요. 그때 잊고 있던 형의 약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얼마 전 형이 개떡같이 본 모의고사 성적표를 엄마 몰래 책상 서랍에 숨겨두던 모습이 머리를 스쳐요. 후다다닥 형 방으로 뛰어가 책상 서랍을 뒤져봐요. 게이득 쿠쿠루 삥뽕. 형식키의 개떡같은 성적표를 찾아냈어요. 다이너마이트급 무기가 생긴 세찬은 의기양양하게 거실로 행차해요. 아, 줘. 아까까지만 해도 당당하던 야, 형이 성적표를 보자 꼬랑지가 내려갔어요. 내놔, 전세가 역전되는 야, 순간이에요. 에이, 어림없지. 큰일 났어, 이제. 뒤진다, 너. 뒤지긴 뭐가 뒤져, 어림없지. 야,
권희가 땅에 떨어진 아유, 형이 드디어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된 이상 세찬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반격기를 구사해요. 그렇게 조선시대 2차 왕자의 난을 방불케 하는 형제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 형이 날린 물펀치가 세찬의 얼굴을 강타해요. 그래 까불지 말라 그랬지 내가 하니까 까불지 말라 그래 까불지 말라 그랬지 내가 까불지 말라 그랬지. 갑자기 코에서 뜨거운 기운이 흐르는 게 느껴져요. 게이드 쿠쿠르 빙뽕. 알래스카 시추 작업에서 석유가 터지듯 코에서 코피가 터졌어요. 이렇게 된 이상 승기는 세찬이 잡은 거나 매한가지예요. 코피가 난 사실을 엄마에게 이르면 형은 엄마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릴 테니까요. 세찬은 코피가 난 상태로 엄마를 기다려요. 그러자 겁에 질린 형이 세찬에게 휴지를 갖다 줘요. 닦으라고. 싫다고. 닦으려는 자와 안 닦으려는 자의 2라운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요. 게이드 쿠쿠르 빙뽕. 엄마예요. 세찬은 엄마에게 달려가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상황을 8시 뉴스처럼 상세하게 일러바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전해봐요. 여보세요! 너 이리 와봐! 드디어 엄마의 정의 구현이 시작됐어요. 형이 엄마한테 혼날 걸 상상하니 대유잼 팝콘 가게예요.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잘 돌봐야지. 어? 때리긴 왜 때려? 얘가 형이 혼자 개겼어. 죽을 순 없다는 듯 그래요, 끝까지 힘들어. 세찬을 물고 늘어져요.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양세형, 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동생 자꾸 괴롭히고 그럴 거야? 어? 결국 형이 솔로 파트로 혼나기 시작하자 세찬은 얼굴에서 웃음이 번지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엄마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나한테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자 궁지에 몰린 형이 보여주기식 가출을 시도해요. 너 모르고 그래? 어? 너도 사랑 하나도 없어. 옛말에 아들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열 딸 키우는 거보다 힘들다더니 에휴 그 말이 딱이에요. 세찬은 집 앞을 서성이며 가출한 형을 기다려요. 아까까지만 해도 죽일 듯이 미웠는데 막상 형이 안 들어오자 괜히 미안하고 걱정돼요. 그때 저 멀리서 형이 걸어와요. 막상 형의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갑지만 뭐 반가운 티는 못 내겠어요. 엄마한테 형 성적 표기 안 했다. 그래 알았어. 저 뭐야? 형은 들고 있던 봉투를 무심하게 세찬에게 건네요. 오, 치킨이에요. 치킨이네. 치킨을 보자 형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녹아내렸어요.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아. 승우야 자매 사이보다는 어색하고 남매 사이보다는 정이 없지만 힘들 땐 그 무엇보다 끈끈해지는 것. 그것이 형제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